아니고요. 우리들의 것 이고요. The two notebooks는 안만 길어봤자 day죠. 오케이. 다음 중 어법상 바르지 못한 것은 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 그럼 무슨 얘기 하고 싶었는데 틀렸답니다. 이것도 무슨 뜻인지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Is your father a scientist? 했죠. Is your father a scientist? Is your father a scientist?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 추측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너의 아버지는 과학자니 이 말하는 거죠. 야 너의 아버지 과학자야? Is your father a scientist? 자 그러면 여기 보면 Your father는 너의 아빠고 안만 길어봤자 He죠. Is he a scientist? 틀린 데 있나요? 과학자 셀 수 있는데 여기 한 명이니까 어 붙인 것도 어 사이언티스트 해서 어 붙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is he 했는 것도 좋고 your father 남자니까 he로 바꿔서 is랑 쓰는 거 어디 하나 틀린 게 없네요. 그 다음에 2번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오케이. 그럼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at the bus stop의 뜻을 먼저 쓸까요? at the bus stop의 뜻은 그 버스 정류장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만들려고 전치사 앞제비씨 at을 붙였죠. 그러면 they are not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래도 그들은 없다 이 말이죠. 그들이 없어요. They are not at the bus stop. 뭐 이게 틀린 데 없고 틀린 데 없죠. 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they are의 줄임말. They are not. 그들이 없다. 어디 안고 틀린 데가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two cats he cute 이러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I have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two cats. 오케이 그 다음에 he are cute.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고양이 내가 고양이 두 마리 갖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귀엽다고 한 거는 고양이 두 마리가 귀엽다고 했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two cats는 안만 길어봤자 they가 돼야죠. 그쵸? 그리고 얘는 그들은 귀엽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가끔씩 어떤 학생들은 잘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다시 원래 틀린 걸로 고치면 이렇게 넣으면 어 야 he is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고치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고양이 두 마리가 귀엽다고 해야 되고 two cats를 안만 길어봤자 they로 줄여서 쓸 수 있고 그러면 they is가 아니고 they are cute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we have a car I like its color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we have a car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차 한 대 갖고 있대죠. I like its color. 오케이 내가 우리가 차 한 대 갖고 있는데 색이 그 차 색깔이 마음에 든단 말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한 군데 틀린 데 없죠. 여기에 its가 그것이고 its color 하면 그곳의 색깔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it는 뭐 대시고 왔냐? 그 자동차의 라는 말 대시고 왔죠. it는 the car's color. I like the car's color. 그 자동차의 점 찍고 s 하면 뭐뭐의 라는 뜻이 될 수 있죠. the car's를 그 자동차의 라고 해도 되지만 그것의 해도 되니까 it. 여기 절대로 점 찍으면 안됩니다. 이번엔 it is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의 라는 뜻으로 바꿔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t is cold outside so I'm home. 자 이거 지금 it is cold가 날씨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 자리에 있는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비인칭 주어 it이라 했죠. 비인칭 주어 it. 그래서 it is cold. 그것은 차갑다가 아니고 그냥 춥다. 어디가 outside. So 그래서
I'm home. 나는 있다. 어디에? 집에. 집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날씨 얘기하고 있는데 it 아무 뜻 없는 it 썼는 거 뭐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밖이 추운 게 원인이죠. 그래서 나는 그 결과 집에 있다. 어디 한 군데 틀린 데가 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있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보겠어요. 자, 뭐 you are policeman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당신은 경찰인가요? 이 말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겠다. Are you a policeman? 했겠죠. Are you a policeman? 당신 경찰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뭐 we 뭐 not in the airport now 하고 있네요. 그럼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없다 in the airport now. 우리는 지금 공항에 없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려면 당연히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라고 얘기했겠죠. We're no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것 같네요. 오케이, There are more big factories. 큰 공장들이죠. 몰랐다면 써두시고요. 큰 공장들 in this city, 이 도시에. There로 시작했으면 아무래도 있다란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의 뜻이 큰 공장들이 있다란 얘기를 하는 거죠. Big factories들이 있다 in this city. 이 도시에 큰 공장들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에 big factories가 큰 공장 여기에 끝에 s 붙었죠. 그러니까 여러 개고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럼 day랑 같이 어울리는 녀석은 there are 아이고야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그래서 there are big factories 큰 공장들이 있다 in this city 이 도시에. 여기에 big factories가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여기 are 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I like these books. They are more interesting. Interesting 하면 재미있는 이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적절한 be 동사를 넣으란 얘기네요. 오케이, these는 this하고 비슷하지만 다르죠. this는 가까이에 있는 한 개고요. these는 가까이에 있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 books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 this 쓰면 안 돼요. 그래서 I like these books의 뜻은 I like these books. 그 다음에 뭐 여기에 these books가 여러 권이잖아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여기 day 한 거죠. 그래서 여기 day는 이 책들을 these books를 day로 줄여놓은 거죠. 그러면 그것들은 재미있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은 무슨 얘기하고 싶냐. Let's go to bed. 우리 자러 가자 이랬네요. 그쵸. Let's go to bed. 오케이, 그 다음에 more already midnight. Already는 이미 벌써 라는 뜻이고 midnight은 밤 12시 자정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미 자정 그럼 요렇게 합치면 이미 자정이다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시간을 지금 얘기하고 있자. 시간을 얘기할 때 쓰는 it을 보고는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라 했습니다. 이 용어 꼭 알아두세요. 그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여기 들어갈 말은 it is죠. It is already midnight. 이미 자정이야. 벌써 자정이야. Let's go to bed. 우리 자러 가자. 벌써 자정이야. 뭐 이미, already는 이미 이란 뜻도 되고 뭐 벌써 이런 뜻도 있습니다. 벌써 자정이다. 자, 어쨌든 나머지 애들은 전부 Are you a policeman? We are not in the airport now. There are big factories in this city. I like these books. They are interesting. 인데 얘만 it is죠. 답은 5번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에 있는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런 말을 하라는데 이것도 끊어있게 보면 어디에 이 가게 누가다 프린트가 있다 인데 물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이 표현 말고 이 가게에 프린트가 있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There is a printer in this shop 이라고 했겠죠. There is a printer
프린터기 있다. 오케이. A printer. 프린터기 한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 is. 자, 근데 이거를 묻는 말로 해야 되니까 이거는 프린터기가 있다인데 여기에 프린터기가 있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is 하면 it, 뭐 한 개가 있단데 Is there? 하면 한 개가 있니? 여기 한 개, 프린터기 한 개가 나와 있네요. Is there a printer? 프린터기 있나요? In this shop. So there is a printer 하면 프린터기가 있단데 Is there a printer? 하면은 있니?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도 익혀야 되겠죠. Is there a printer in this shop? 이라고 물었는데 만약에 있으면 Yes, there is 라고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없으면 No, there isn't 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 생략된 말까지 쓰면 Yes, there is a printer 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으면 No, there isn't a printer 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제가 미나는 뭐다?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오케이, 제가 미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다면 They are not my cousins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my cousins. 그들은 내 사촌들이 아니야. 뭐 are not 같은 경우에는 줄였을 수도 있죠.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 Jack and Mina aren't my cousins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뭐 Jack과 Mina는 너의 사촌들이니 이렇게 물었을 거야. 그렇죠? Jack과 Mina가 너의 사촌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거는 그들은 너의 사촌들이니 라고 묻는 거니까 그들은 너의 사촌들이니는 먼저 만들어 보면 Are they your cousins? 했겠죠? 그러면 여기에 그들 자리에다가 잭과 미나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Are Jack and Mina your cousins? 이렇게 묻겠죠. Are Jack and Mina your cousins? 했더니 아니니까 뭐라고 하고 있다? No! They are not my cousins. 그들은 내 사촌들이 아니야. Are Jack and Mina your cousins? No, they are not my cousins. No, Jack and Mina are not my cousins.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거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끊을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누가다? 엘리베이터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누가다 부분이죠. 누가다. 근데 뭐가 있다 없다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이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 라는 표현은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하면 되겠죠. There is not an elevator. An elevator 한번 길어봤자 is이니까 비동사 is랑 같이 쓰는데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is not 하고 있죠. There is not an elevator. Elevator 없어요. 아마 이렇게 물어봤겠죠. 이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있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야 없어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케이, 엘리베이터가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때는 뭐라고 한다? Is there an elevator? 라고 물어보겠죠. This building. Is there an elevator?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했더니 없으니까 No, there is not an elevator in this building. 없어요. 뭐가 한계가 있니? 라고 묻는 거죠. Is there? 그 다음에 뭔가 한계가 없다? There is not. Okay. There is not 같은 경우엔 줄여서 There isn't an elevator.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배우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관로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워라. 오케이, 그래서 끊어있게 보면 누구는, 그는, 뭐다, 그들의 반친구들이다. 뭐 우리말로는 친구이다 이렇게 되는데 친구들이다 이 말이죠. 친구들일 수가 없네요. 그는 한 명인데 저는
친구들이 분신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그들의 반친구이다. 그러면 여기에 he is there가 그들의 란 뜻이죠. they 말고 there 그들의 he is their classmate 겠죠. he is their classmate 그는 그들의 반친구이다. 다음에 누구는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 이다. 여기에 her는 그녀의인데 hers는 그녀의 것 맞죠. 저 티셔츠 하는 거 보니까 멀리 있는 거 한 개죠. 멀리 있는 거 한 개 that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at t-shirt 안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is it is hers. that t-shirt is hers. 저 티셔츠는 그녀의 것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의 부모님은 어디에 정원에 뭐하니 있니 말이죠. 너의 부모님은 있니. 자 너의 부모님 여기에 parent 하면은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인데 여기에 s 붙인 거 보니까 부모님들 두 분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너의 부모님이란 말은 안만 길어봤자 그들은 정원에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들은 정원에 있니? 만약에 그들이 정원에 있다라는 표현이었으면 묻지 않는 문장이니까 그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in the garden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있다 in the garden 정원에. 근데 물어야 되니까 그들이 있니 하고 싶으면 are they in the garden 하고 물음표겠죠. 그러면 여기에 are they 하면 되는데 이제 they 자리에다가 너의 부모님들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너의 부모님들은 영어로 your parents니까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됐습니까? 너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되니까 are they in the garden?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너의 부모님들은 정원에 계시니? 이렇게 묻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정원에 계신다면 Yes, they are in the garden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고 만약에 안 계시면 No, they aren't in the garden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Are your parents in the garden? Yes, they are in the garden. No, they aren't in the garde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우리들의 차고는 언제 지금 어디에 차고에 뭐한다 없다 우리들의 차는 없다 이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의 차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그것이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였으면 it is not인데 이 자리에다가 우리들의 차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들의 차가 없다라는 표현은 Our car is not in the garage. Garage 하면 차고죠. Our car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없다. It is not in the garage. 우리들의 차가 없다. Our car is not in the gar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늘은 토요일이다. 자 이거 뭐예요? 시간이나 날짜나 날씨 같은 거 얘기할 때 쓰는 그거죠. 아무 뜻 없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 뜻 없는 뭐였습니까? It is Saturday today 하면 되겠죠. It is Saturday today. 오늘은 토요일이다. 부르모세요. It is Saturday today. 자 그래서 아무 뜻 없는 it을 써야 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것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날씨가 어떻다 또는 시간이 몇 시다 무슨 요일이다 몇 월 며칠이다 이런 거 할 때 아무 뜻 없는 예를 들어서 뭐 날씨가 화창하면 It is sunny 이런 식으로 아무 뜻 없는 it 쓰죠. 그 다음에 뭐 9시면 It is 9 뭐 o'clock까지 붙여도 되고요. 시간을 얘기할 때도 아무 뜻 없는 it. 그 다음에 또 몇 월 며칠이다 It is 오늘이 8월이니까 뭐 August 18th 18일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무슨 요일이다 얘기할 때도 아무 뜻 없는 it. 날씨가 어떻다 It is sunny 아무 뜻 없는 it. 9시다 아무 뜻 없는 it. 이런 it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했다? 빈칭주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보고 관로 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하기 됐습니까?
오케이. 가만 보니까 뭐 그의 농구공이란 말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끝에 마침표야. 그럼 가만 보면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하라는 거냐면요. 그의 농구공이 있다. 그 상자 안에. 이걸 만들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의 농구공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있다. 그것이 있다는 It is in the box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것 자리에 그의 농구공 쓰면 되니까 His basketball is in the box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의 라는 뜻의 his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뭐 there가 있는데 그렇죠.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아무 뜻 없는 there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원래 there는 거기에 라는 뜻인데 가만 보니까 쿠션즈가 있네요. 이 쿠션즈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요런 거 요런 거 쿠션이라 그러죠. 그럼 쿠션이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보면 네 개의 쿠션들이 있다 on the sofa 그 소파 위에 이 말 만들라는 얘기죠. 뭐 네 개라는 말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쿠션들이 어쨌든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라는 표현하는 거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re are 뭐 네 개라는 말 넣으시면 for cushions on the sofa. There are four cushions on the sofa. 네 개의 쿠션들이 있다 또는 쿠션들이 있다. There are cushions on the sofa. 소파 위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네? 네. 오케이. 오늘 패드 하면 되겠네요. 쓰기 시험 다 맞았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심화 문제 풀어봤습니다. 됐습니까? 예, 인칭 대명사 비동사 심화 문제.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 예, 또 틀린 것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필기를 하시고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